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스센터입니다. 4월5일 모닝미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분석팀 김근아입니다. 저는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항공주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인해 휴장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누인 중국이 해외 상장 기업의 회계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그간 낙폭이 컸던 반도체 관련주 등 대부분 기술주가 지수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우려가 부각되며 4%대 상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오늘 인덱스 리포트가 나와 있네요. 네, 은행 섹터입니다. 반등 폭 제한될 수 있지만. 금리상승기타업종보다는 편안한 섹터라는 제목으로 최정욱 위원 발표하겠습니다아네 안녕하세요 최정욱입니다그 그동안 종목별로 프리뷰를 해드렸는데 전체다 묶어서 을 어, 보고 있고하고요 일단 1분기 은행주 주가 동향을보면 어, 2월 중순까지 주가가 이제상폭상승하다이 아, 영상을 고이고한14% 정도 급락하기도 했는데. 대선 3월 9일 기점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해 가지고 어 빠진 폭을 다 만을 했고요. 일단 뭐 반등했던 배경은 그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랑 시장주의 표방하고이기 때문에 은행권 규제 스크가 이전보다 좀 약화될 수 있고 LTV 완화 등의 공약으로 인해서 은행 성장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어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이 상당히 이제 클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어, 3월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 음,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 1분기에 코스피 여전히 매, 매도 많이 하는데 은행주는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은행주 추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1분기는 은행 전체적으로 대략 한 5.3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원래 콘서트를 좀 하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컨소시스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출 성장률은 1% 정도 그리고 마진은 한 3BP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도 감독당국이 이제 코로나 추가 순담금 쌓으라고 하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은행들이 쌓을 텐데 규모는 전체적으로 2,500억, 3,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익에는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은행별을 보면 그 대출 성장률하고 NIM 상승폭이 높아서 이자액 증가 가세가 괜찮고 증권계열사 이익 기여도가 낮은 우리금융하고 기업은행 어, 이런 은행들은 컨센서스로 상회할 것 같고요 아, BNK 금융도 PF수로 이이 상당히 나오면서 어, 컨센서스를 다소 큰 폭으로 이제 상회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비용 이런 일회성 비용 이식 등에 따라서 어, 컨센서를좀 하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추가 연장이 결정이 돼서 아마 이제 9월까지 연장이 될 텐데 어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3개월 유예 기간 부여 후에 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는 통화 매수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고요. 어 만약에 즉시 정상화가 될 경우에 어, 은행들은 마진에 대략 한 2.5에서 3bp 정도 하락 압력이 발생할 걸로 봤는데 1년 3개월에 걸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려는 상당폭 완화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베드뱅크 설립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불채권이 발생을 해야 n p a 를 매각하면서 베드뱅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까지 만기 연장이 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은행들이 공동 출자를 하게 되고, 베드뱅크에 베드뱅크가 NPL을 사서 이제 회수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매입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조건이 나와야 은행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뭐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그장당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이제 커지면서 은행 쪽도 조금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 은행주 주가 흐름이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 전망에 더욱 좌우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차가 역전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은행주 반등폭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는데요. 그 과거에 미국 장단기 금차 역전 현상된 사례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게 장단기 금차가 마이너스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리 상승기였냐 하락기였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다르고요. 금리가 하락하는 면서 장단행 급차가 역전이 되면 은행주에는 최악이고 반면에 이제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장단행 급차가 역전되면 그나마 상승세가 조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계속 이어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는 적어도 편안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 분기 은행 최선호 종목으로 어, 신한지주하고 우리금융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다음은 글로벌 자산 전략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해외 채권하고 글로벌 ETF 두개 리포트를 어, 박승진 위원이 발표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승진입니다. 오늘은 채권이랑 ETF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굉장히 또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 역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지금 뭐 사실 그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 4분기 정도부터였습니다. 4분기 정도부터 금리가 축소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주요 구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스프레드 10년, 2년 그리고 30년, 5년 구간이 차례대로 35년 조금 더 먼저 해가지고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국은 이제 후반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주요 구간들의 금리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 역전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림들은 사실 몇달 동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은 이 역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시그널 자체가 이제 좀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경 자체는 지난주 고용지표들, 그리고 또 PC, ISM 제조업 지수, 이런 세 가지 조합이 좀 결정적으로 역전을 다 이끌어냈다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3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농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아, 살짝 조금 하회하는 아, 모습 나오긴 했는데, 이 전월치가 상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게월 평균 한 50만 명 넘어가면은 기준금리 인상한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 6천 명. 아, 이, 아. 비노 고용이 늘어났고요. 연준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 지금 금리 인상 배경을 정당성을 좀 높여 주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임금 상승이 또 5.6%로 반등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도 역시나 이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도 40년 내 최고치 기록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랑 고용이 일단은 이 정책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는 현재의 지표들이 발생 효과가 되면서 어 지금 일단은 장, 당기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 결국은 금리 역전을 좀 이끄는 모습들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은어 일단 추후의 경기 모멘텀을 채권 시장에좀 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어 약간 이제 주식장만 시 가지고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현상을 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게 결국 장기물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스프레드에 반영되는 포지션 자체가 어경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걸또좀 참고를 해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신규 주문 신규주문이랑 생산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재고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아시다시피 생산이 결국은 추가적으로 계속 둔화될 수 있는 환경이 놓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모멘텀들이 둔화되는 이런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뭐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재정정책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들 보면은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들, 긴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경기 모멘텀이 부진해지는 그런 그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린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시장에서도 이게 트레이더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을 선반영을 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리세션이 당연히 시차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그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은 조금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은 일단은 5월 FMC 아시다시피 5월 초에 이제 FMC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빅스텝이나 q 티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단기금리 상승과 플래티닝 되는 그 커브 역전에 대한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ETF 시장 수급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증시의 분위기가 다른 그림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의 모멘텀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현재 지표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어, 이 지수 추종형 ETF 쪽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오랜만좀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술주 ETF들 그리고 또 신흥국 증시 ETF들 쪽에 어, 관심이 좀 몰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어, 지난주에 사실 하일드랑 JNK, 그러니까, 어, 둘다 하일드 채권 ETF고요. h i g 랑 JNK에서 자금 많이 나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한 3분의 1 정도 좀 돌아온 그림들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주를 계속 한달 정도를 좀 놓고 보면 은 장기금리 쪽 ETF랑 초단기 ETF 쪽둘다 아,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그 시장 리스크를 좀 피, 회피하는 그림들 그리고 또 경기 모니터전환화되는 거에 대한 배팅이 같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뭐 당분간은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 성장주 중심으로, 어, 지 엑셀K나 뭐, 그런, <laughs> 아,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 상승했던 것처럼, 아, 일단은 펀더멘탈까지 경고하고, 아, 일단은 이제 그좀 실적 모멘텀들, 그 아, 이익성장률이 견조하게 나타나는 아, 이런 부분들에 그 감안해서 제가 이제 XLK나 퀄리티 ETF들 조금 더 아, 안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실적 시즌 시작되기 때문에, 아, 긴축이랑 같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아, 이런 종목들이 아, 조금 더 아, 마음 편히 볼수 있는 종목들로 보고 있습니다. 아, 자세한 내용 은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예, 저도 어제 미국 실업률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아, 적 있는데요. 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입니다. 예, 이직 시장의 매치 포인트는 a i 매칭이라는 제목으로 김규상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산업팀 김규상입니다. 오늘 원티드랩 신규 커버지 개시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바이고 목표 주가는 4만 6,500원으로 저희 커버리지 게시합니다. 어 목표 주가는 22년 예상 EPS 1,127원에 타겟 P/E 40배 정도를 적용해서 산정을 했고요. 저 타겟 타겟 P/E는 피어 그룹 중에 저희가 아트레 그리고 사람인 HR 이두 기업의 2022년 예상 EPS 평균치에다가 20% 할인을 좀 했습니다. 어 할인 사유는 제이 아트레가 지 일본 기업인데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조금 어, 저희 국내 시장을 좀 작다는 점을 감안을 좀 했고요. 어, 아직도 어, 좀 현재 주가 수준이 어제 좀 급등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밸류션 에이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 회사는 AI 매칭을 통해서 이제 어, 필요한 기업과 그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어, 기존의 사람인 HR이나 그런 유명한 이제 그 취업 플랫폼이랑 좀 다른 게어 기존 플랫폼들은 사실 기업들이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고 광고 수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다면이 어 기업은 어 매칭 플랫폼을 통해서 최종 합격한 지원자가 입사 시 연봉의 7%를 어좀 내게 됩니다. 그 그거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존 플랫폼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월별로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 어, 개인 회원수랑 월별 합격자 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3월말 기준에도 어, 월간 지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약간 웹캐시라는 회사가 경리나라 어, 이용, 이용하는 기업 수를 계속 월별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지표가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고 어이 외에도 어이 사업이 계속 캐시카우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이제 긱스나 프리온 보딩 원티스페이스라는 이제 신사업들을 해 가지고 어 앞으로 매출 다변화도 좀 일어날 전망입니다. 어 긱스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긱스는 뭐 숨고나 아니면은 크몽처럼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랑 필요한 고객을 이어 주는 플랫폼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프리랜서들이랑 고객이랑 알아서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직접 이제 지원자를 받고 이제 프리랜서랑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리온보딩이나 원티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MAU를 좀 늘릴 수 있는 차원에서 뭐 강이나 아니면 인턴십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주는 어 플랫폼이라서 앞으로 어 회사에 이제 유입되는 유저가 좀더 많게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올해 실적 한번 보시면은.

어, 최근에는 사실 공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수시나 경력직 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저희 그래프 보시면은 어, 수시 채용이 이제 5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앞으로 좀 경력직 채용이나 은 수시 채용 이좀더 각광을 받을 거고 계속 그 흐름을 갈 거기 때문에 저희 원티드랩 굉장히 중량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매수 어, 추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어, r f h i c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4월에 호재가 많아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홍식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식입니다. 이 r f h i c 두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PO가 어, 4월달에 나올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이제 서울달이 호재 많다라고 이제 적은 부분이 이제 PO를 저희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PO라고 하는 건 이제 주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 계속 설명드릴 때아 3기가 일지대역에 그래서 3에서 4기가 일지 정확하게 보면 이쪽에 이제 주파드 대역에 대한 이제 버라이즌하고 디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어 이제 피오가 들어올 가능성을 저희가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아레파제가 1분기, 2분기에는 이제 비수기도 비수기이지만 매출 자체가 6월에서 7월 정도에 아마 집중돼서 시작될 거기 때문에 뭐 상반기 실적이 대단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4분기 대비해서 조금 좋을 거를 기대했지만, 뭐, 4분기 정도 수준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7월 정도부터는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들이 나올 걸로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미들밴드 주파수, 그래서 3에서 6기가일주 관련된 주파수 할당량이 올해에서 내년대 저희가 급증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외신에서 보면 디시네트워크가 7월달부터 이 주파수 대역의 활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버라이즌도 최근에 보면 가이던스를 통해서 3기가치 대역의 주파수 투자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대체 언제 피오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7월달에 대한 이제 런칭을 감안해 보면 아마 4월에서 5월 정도쯤에 피오가 나와야 기존의 재고가 쌓인 부분이 10만트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피오가 나올 걸로 일단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 이 회사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에릭슨이나 미국의 로컬 업체들까지도. 일단은 사업자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가 집중될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의 합작법인입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회사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신정부 출범하고 맞춰서 전반적인 런칭 행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5월 말에서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이 회사와 그 협작법인 설립 자체는 되게 유임해지는게 결국 MMI 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고주파에 대한 대응 자체는 치병퇴를 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회사들 거기에 대한 제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크리에 대한 종속도 자체도 내려갈 수 있어서. 사실 시장에서 호재로 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당연히 고주파에서의 칩에 대한 활용도 자체가 되게 위험해지는 상태로 가볼 수 있고 시장에서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전력형 반도체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구체화될 수 있어서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이 회사가 출자는 규모는 대략 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증이나 펀딩을 통해서 자금 마련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펀딩 자체는 예상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최근에 뭐 자사 주가들 사면서 주가에 대해서 일단 부흥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정도 주가에서는 저희도 매수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 LG 이노텍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 1분기 프리뷰 자료인 것 같은데요. 어, 실적이 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김노코 <laughs> 위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노코입니다. 어, LG 이노텍 프리뷰 자료 작성했습니다. 어 1분기 실적 <laughs>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3,585억 원으로 기존 3,200억 원대에서 한10% 정도 상향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컨센스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를 상회하는 후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전년 1분기가 역대 최대 실적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이폰 13 판매량이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인터텍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 라인업 비중이 여전히 높게 전작에 이어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실제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광화 솔루션 쪽뿐만 아니라 기판 소재 부문 쪽도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 관련 소재들의 매출액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패키지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5G 단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출하가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된 패키지 기판 쪽 매출액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또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쪽도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반도체 공급 부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미한 의 매출액 증가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손익분기점 넘기 위한 외형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출 증가 자체가 조금 제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자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LJ 노테이 지난 연초 이후에 확실히 전체 테크 안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도 좋고, 어, 그를 기반으로 상반기 실적 자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양호한 주가 수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고, 어, 시장에서의 관심은 이제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과연 좀 올해 잘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왜 있는 이유는 그 전전작과 전작인 지금 12랑 13이 지금 연속으로 2년 연속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연속으로 잘 팔린 후에 나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 자체에 대한 어,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올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될 아이폰 차기작에 대해서 어, 전작 대비 물량이 한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 물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화수수가 올라갑니다. 예, 기존 1,200만 원서에서 4,800만 원서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 ASP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어,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화 실적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ASP는 어, 상향 여력이 상존하는 ASP 상승 폭 가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말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 폴리드 줌 탑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어, 내년 실적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가시성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 의견 바이, 예, 목표 주가 48만 원 유지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주가 수익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반기 추가 실적 상향 여력 그리고 2023년에 나오는 뭐 VR 기기 출시 그리고 폴리드준 탑대 중에 모멘텀들을 고려해 봤을 때 8기에는 어 너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쉽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또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장 쪽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들의 퀄리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경쟁력 같은 것들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이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으로도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이에요. 2. 한 2배, 2.3배 정도로 히스토리컬 PBR 상단에 있는데 p e r 기준으로는 여전히 8.45배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부담 없는 종목이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최선호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그 컨센트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또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 롯데 정밀화학하고요, 금호석유 어, 두 업체에 대해서 어, 윤재성 위원으로부터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어, 실적이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윤재성입니다. 어, 저희 정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 어, 석유학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두 종목은 어, 실적이 매우 괜찮은 업체들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롯데정미랑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어, 롯데정미랑 1분기 실적은 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분기 연속 어, QOQ로 실적이 계속 증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은 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 컨셉은 17% 상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염소 계열이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소수까지도 어 판가상향에 따른 마진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분기도 천억 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실적이 유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좋았던 염소 계열이 어,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면서 어, 감익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반기 제가 추정해 놓은 숫자는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염소 사업 같은 경우 어, 그 중에서도 가성 소다는 시클리컬한 특성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유는 가성소다가 이 배터리 향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구체 세정용으로 가성소다 사용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는 탈탄소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성소다의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이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그린 소재가 이 염소 부분 실적 랠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2023년도의 그린 소재 이익이 YY 60%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사 이익 비중의 30%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유는 식의약 라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알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5월 달에 증설이 있습니다. 기존 대비 18% 증설이 반영될 거고요. 어 최근에 이제 인도 의약품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판매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순년금이 5,500억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PBR로 보면 0.8배로 어, 과거 바텀 사이클 정도의 어, 밸류에이션까지 받게 발리에이션을 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여전히 높아진 이익 체력이라든지 신사업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어, 1분기 영업이익이 4,000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BEP 수준에서 그치는데 반해서 실적이 압도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센에도 부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3,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QOQ로 소폭 감익이 되는데요. 이유는 최근에 NCC 업체들이 워낙 힘들어서 가동률을 줄이면서 어, 부타디엔이라든지 s n 같은 원재료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 금호석유는 이 원재료를 사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일시적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유가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부터는 원가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밸류에이션이 0.8배P별로 되고요. PR로 3.9배 정도 되고 어, 올해 순현금이 1.6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우 싸고요. 어, 업황이 4월 바타, 어, 바텀으로 해서 어, 5월부터 회복될 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레이시아의 최대 고객사 타클로브의 어, 니트리장갑 판매량이 QoQ로 21%나 늘어났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고객들의 재고 확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엠베나텍스 시황이 바닥을 통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RBR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글로벌 캐파의 4에서 7%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생산 차질이 있죠. 그리고 대체제인 천연 고무는 10년 업세크에 진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CC의 가동률 축소가 원재료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도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면 과거 저점 밸류에이션에 거의 도달한 상황인데 실적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뷰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 어제 이제 전략에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 어, 뚜렷한 섹터가 아웃퍼포먼스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점검 잘 해보시면서 어,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금융투자 4월 5일 모닝 미팅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